엑스박스 소식입니다. 엑스박스 새 콘솔 시리즈 X와 S의 출시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 전에 기자나 유명 유튜버들에게 테스트해보라며 시리즈 X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임들을 넣어서 말이죠. 그 결과로 어제부터 인터넷에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성능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엑스박스 1과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성능이 나아진 건 뭐 들으나 마나한 너무나 당연한 소식이겠죠. 예를 들면 로딩 시간이 짧아졌다라든지 게임할 때 프레임 속도가 좋아졌다라든지 말이에요. 새로 나온 기계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기대했듯이 엑스박스 1X보다 월등히 아주 월등히 좋아 보입니다. 표를 볼까요? 더 벌지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여기를 보면 코드 워 존은 엑스박스 1으론 21초가 걸리지만 시리즈 X로는 16초가 걸렸습니다. Red Dead Redemption 2는 엑스박스 1으론 1분 35초가 걸렸는데 시리즈 X로는 52초가 걸렸습니다. Sea of Thieves를 볼까요? 엑스박스 1으론 1분 21초가 걸렸는데 시리즈 X로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분이나 차이가 나네요. 노맨스카이는 2분 13초 대 1분 27초로 월등히 빠른 로딩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50에서 70%는 빨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1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프레임 속도가 60프레임을 꾸준히 아주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기대했던 엑스박스 시리즈의 장점인 모든 하위 버전과 기가 막히게 하위 호환성을 해준다는 것이죠.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에서 있었던 슈퍼마리오 3D 마리오 컬렉션 같이 옛날 게임이지만 지금 현재 그래픽으로 현재 콘솔을 이용해서 플레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닌텐도 스위치는 이를 위해 일부 에뮬레이터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잘 돌아가니 우린 불만이 없죠. 이런 나이스한 하위 호환성이 게임 패스하고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해하는 옛날 게임을 좋아하는 겜돌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성능 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일단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성능의 느려짐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기계적인 하드디스크가 빠집니다. 그래서 로딩 시간도 빨라지고 프레임 속도도 훨씬 안정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빠르게 된 하드디스크를 엑스박스가 일정 부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테라 중에 20%를 엑스박스 시리즈가 차지하고 게이머는 802GB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또한 모든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돌릴 공간이 필요하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스5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플스5의 하드디스크는 커스텀으로 1테라가 아니고 825GB이라고 하는데 플스5 또한 시스템이 하드디스크를 얼마나 잡아먹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엑스박스로 돌아오면 그래도 우리는 돈을 더 쓰면 1테라 익스텐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화 220달러에 엑스박스 시리즈용으로 1테라 SSD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자인한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다른 제조회사에서 엑스박스용으로 그러니까 이 디자인으로 나와서 가격 인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야 이거 써야 할 돈이 계속 올라가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1테라 익스텐션 말고도 USB 포트가 또 있으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SSD나 USB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느리기는 할 테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한 가지 장점은 엄청 조용하다고 합니다. 여지껏 사용해본 콘솔 중 가장 조용하다고 하는데 외관에서도 보이듯 디자인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해서 나쁠 건 없죠. 이제는 이 엑스박스 시리즈에 어떤 새로운 게임이 들어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 시리즈 X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렴한 시리즈 S의 성능 또한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신작들이 플스4로 안 나오면 문제지만 플스4용으로 같이 내준다면 굳이 초기에 플스5를 사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잖아. 엑박은 아직 할 게임이 라인업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게임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게임이니까 게임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게임이니까요. 이 말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알고 한글화에 더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빠이. 자크 기어.